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신저가 NC소프트가 또 올라왔습니다. 최근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새로 썼는데요. 지금 현재도 4%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44만 4,500원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10점 밑으로 내려왔고요. 9조 7천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NC소프트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NC소프트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를 하향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 기조는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종목? 네,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기술적인 분석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신고가 종목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저가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이 다 99.9% 손실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올 때마다 본전 매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성장주의 투심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10만 명을 하루에 또 돌파하는 모습 나오지만 진단키트나 뭐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시장은 확실히 이제 위드 코로나를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는 당분간은 조금 약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항상 그 노출되는 이슈지만 그 단일 게임 의존도가 너무 높다. 네, 이 네. 부분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NC소프트의 주요 IP, 리니지 같은 경우 전체 NC소프트 매출의 80%를 이 리니지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가 잘 되면 전체 실적이 잘 나오고 리니지가 주춤하면 전체 실적이 깨지죠. 근데 지금은 주요 게임인 리니지 M을 비롯해서 리니지 IP를 활용한 게임들의 매출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는 리니지 IP 의존도가 97%예요. 그러니까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을 하면 그냥 리니지다. 예. 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높은 의존도가 항상 이제 NC소프트의 단점이었고 이게 이제 극명하게 실적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과금 규모가 네, 워낙 큽니다. 그래서 개인당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게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에 많아요. 그리고 RPG라는 게임 자체가 성장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규 유저가 사실상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니지 M만 하더라도 출시된 지가 지금 4년 넘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이미 굉장히 고레벨, 뭐 고장비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신규 유저가 들어와서 거기에 껴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한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규 유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유저만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유저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이게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 NC소프트가 전략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판매되는 리니지 M의 그 유료 상품을 보면 예전에는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라는 이제 상품으로 그 유료 상품을 이제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현금 결제를 직접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NC소프트가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아마 1분기나 2분기에는 리니지의 매출을 반짝 반등시킬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고육지책일 뿐이고 추세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는 눈높이를 낮추고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한 5종 정도가 예. 공개가 될 건데 뭐 TL을 비롯한 하반기 기대작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이제 또 포장지를 뜯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작이 나온다라고 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관건 중에 하나가 게임 내 NFT 방식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리니지는 예. 아이템 가치가 워낙에 높습니다. 고가의 아이템들이 실제로 많고요. 뭐 몇천만 원, 몇억짜리 아이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들 NFT를 이제 부여를 해서 뭐 고유 가치를 뭐 씌우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온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NC소프트 자체적으로는 NFT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의 성과가 나온다면 주가가 이제 반등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NFT 관련된 기대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손실이 크실 테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다려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지만 신규 진입을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40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추가 하락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락 가능성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